성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제가 바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자취 비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현실적인 자취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왜냐면 월세를 얼마 안 됩니다. 요새 중소기업 전세 대출 받으면 이자를 연 1.2%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자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취 비용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지출 비용과 그 다음에 매달마다 바뀌는 유동지출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고정지출에는 뭐가 있느냐? 당연하게 월세겠죠. 뭐 보증금 제외하고 뭐 500에 몇이다, 300에 몇이다, 100에 몇이다 제외하고 나서 월세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 월세를 평균적으로 정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살았을 때는 45만원, 지금은 52만원, 그리고 옥탑방 살 때는 33만원 정도였는데 대부분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내더라고요.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월세는 계산하기 쉽게 50만원으로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빠지는 월세가 50만원이겠죠. 물론 뭐 전기세 가스비를 포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함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 또한 포함을 안 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 가스비는 포함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 50만원 정도에다가 전기세 가스비는 여름 겨울 춥고 덥고 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봄 가을로 따져본다면 두 개 합쳐서 한 2만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뭐 다들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패드까지 써가지고 인터넷 전화기까지 따로 내는데 대부분 아마 무제한 LTE 요금제를 쓰실 거고 플러스에서 휴대폰 비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할부를 하셨을 거예요. 할부를 해가지고 10만원 이상 나올 건데 여기서 뭐 선택약정 같은 거 할인을 좀 받으면 제 생각에는 8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8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뭐 대학생 분들이시라든지 회사를 갈 때라든지 학교를 갈 때 지하철을 타지 않겠습니까? 버스도 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버스 빼고 지하철로만 계산했을 때 한 번 갈 때 1250원이 됩니다. 하지만 왕복을 하면 하루에 2500원씩 빠지겠죠. 이거를 뭐 주말 빼고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바로 6만원 정도가 교통비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친구들끼리 좀 먼 지역 가서 술을 먹는다, 뭐 홍대, 강남 이런 데 가가지고 술을 먹는다면 또 교통비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 빼고 나서 고정 교통비로 한 6만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 점심은 대부분 사 드시겠죠. 식비 같은 경우도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뭐 서울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뭐 7천원 정도가 함께 듭니다. 물론 뭐 구내 식당 같은 경우는 뭐 5천원, 5,500원, 좋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구내 식당 한 뭐 2천원, 3천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다 빼고 나서 일반적인 점심값으로 한 7천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한 달 24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6만 8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8천원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17만원으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비흡연자 분들은 8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100만원까지는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흡연자분들은 담배가게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또 엉충 뛰겠죠. 자 흡연자분들 매일 한갑 정도 핀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30일로 잡겠습니다. 계산해보면 13만 5천원, 4,500원씩 곱하면 13만 5천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83만원 플러스 13만 5천원 하시면 96만 5천원에 나와요. 거의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는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월세가 50이 아니라 더 싸신 분들은 더 안 나가겠죠. 휴대폰비도 아끼시려고 무전 LTE 안 쓰시고 뭐 와이파이만 계속 잡아서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비까지 깎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하신 분들은 또 식비까지 깎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흡연자는 83만원, 흡연자는 96만 5천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고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유동지출이겠죠. 유동지출로 따지면 뭐가 있겠느냐? 바로 생활비가 있을 겁니다. 생활비, 뭐 그다음에 술값, 그다음에 뭐 문화를 즐길 때 뭐 문화 생활비, 커피값 등등등등이 포함될 건데 뭐 생활비 같은 경우는 식비도 포함되겠죠. 식비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마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뭐 시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좀 아끼시려는 분들은 밥을 좀 해 드실 겁니다. 쌀을 사든지 뭐 햇반을 사든지 하셔가지고 밥을 해 드실 건데 자 여기서 자 최소한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뭐 매일마다 엽떡 시키고 치킨 드시고 피자 드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밥을 가정해서 뭐 직장인분들은 제 경우로 쌀 4kg 정도를 사시면 한 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자 쌀 4kg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뭐 13,000원 정도 대가 인터넷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고 뭐 햇반 같은 세트로 시키시면 12,000원대. 그러면 반찬도 있어야겠죠. 뭐 시장에 뭐 3개 5,000원, 4개 5,000원, 2개 5,000원 뭐 김치도 사야 될 거고 국거리도 사야 되고 두부도 사야 되고 다진 마늘 파 뭐 등등등등등 포함해서 파라든지 다진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기 때문에 매번 사는 게 아니니까 제외하고 국거리 같은 경우도 한번 끓여놓으면 3일 정도 먹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한 달 한 번 정도 치킨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인데 치킨 정도 시켜 먹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그냥 일반 밥, 일반 반찬에 한 달 한 번 치킨 정도 계산했을 때 한 7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한 달에 식대가 뭐 7만원밖에 안 나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으로 집에서 밥만 해먹는다고 하시면 7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치킨이라든지
좋아하시는지 엽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나오실 건데 그걸 제외하고 자 7만원 7만원 정도에 자 술값 보겠습니다. 술값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많으면 네 번 정도는 먹는데 대부분이 이제 뿜빠이를 하실 거예요. 뿜빠이를 해도 한 번 하는데 뭐 만원 15,000원 많이 먹으면 2만원까지 들겠죠. 그럼 뭐 한 달로 계산했을 때 따지고 보면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들 겁니다. 술값으로. 물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제외하겠죠. 술값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하나 사면 4,500원 5,000원 하죠. 그거를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먹는다 쳐도 영화도 한번 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어림 잡았을 때 8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8만원 정도가 나올 건데 술값과 식대와 8만원은 합칩니다. 자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비흡연자 분들 자 술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신다 이렇게 하시면 한 달에 118만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술을 안 먹는데 난 커피도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영화도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술값을 빼겠습니다. 술값을 빼면 한 98만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술은 먹지만 나 커피도 별로 안 먹고 영화도 별로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11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술도 안 먹고 문화도 안 즐기고 뭐 커피도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밥만 먹겠다 기본 반찬으로 밥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시는 분들은 한 달에 대충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비흡연자. 비흡연자고 자 흡연자는 어떻게 나오냐. 흡연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뭐 모든 걸 다 한다. 술 뭐 영화 커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은 131만 5천원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은 안 먹지만 커피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난 문화생활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111만 5천원에 나옵니다. 자 거기서 다시 술은 먹지만 영화는 안 먹고 커피를 안 마신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123만 5천원에 나올 거고 자 거기서 모두 안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집에 그냥 일반 반찬을 밥만 드시는 분들은 103만 5천원 정도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뭐 흡연자 같은 분들은 굉장히 나와요. 131만 5천원에 나오는데 여기서 또 여자친구 있으시는 분들은 네,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뭐 등등 뭐 다른 비용을 보시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글을 적어보면서 이렇게 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좀 적당히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담배를 조금씩 핀다든가 아니면 뭐 밥을 해 먹을 때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도 국이라든지 뭐 찌개 아니면 뭐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해놓으면 오래 먹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위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자취하시면서 이렇게 좀 자취 비용이 내가 얼마쯤 들까라고 한 번씩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취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자취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월세보다는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대출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또한 이 집 계약이 끝나면 전세로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월세를 좀 그만 내려고 이제 전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10년차 자취남의 현실적인 자취비용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나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TV였습니다.